당신은 왜 계속 배가 고픈가? 우걱우걱 다음 끼니는 굶어야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먹은 당신. 그러나 막상 다음 끼니가 되면 아까 먹은 음식들은 다 어디로 간 건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고프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꿈꾸며 고구마, 닭가슴살, 야채로만 식단을 먹거나 하루에 칼로리를 충족시켜준다는 단백질 쉐이크를 비롯한 여러 다이어트 간식을 든든히 챙겨 먹어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당신은 배고픔을 느끼고 당신이 느끼는 배고픔의 강도는 당신이 당신만의 다이어트 식단을 지속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욱 강렬해진다. 기초대사량 칼로리를 지켜서 먹었는데도 시중에 다이어트 코치들이 말하는 대로 다이어트 식단을 먹었는데도 왜 당신은 계속 그리고 점점 더 배고픔을 느낄까? 그 이유를 알려면 배고픔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배고픔. 세포, 미토콘드리아가 영양소를 달라는 신호이다. 우리 몸속에는 60조 개의 세포가 존재하고 세포 한 개당 100에서 3천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한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받아들인 산소와 먹은 음식에서 뽑아낸 영양소를 산화시켜서 ATP라는 에너지를 생성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갈 에너지를 제공한다. 즉, 배고픔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영양소를 달라는 신호이고 당신이 자주 배고픔을 느낀다면 당신이 먹은 음식이 미토콘드리아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